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의료기기주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의료기기 관련된 쪽의 상반기 동향을 보게 되면 수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견인 속에서 성장하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임의용 기기, 그리고 또 덴탈, 톡신 같은 쪽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런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수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어떤 계속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또 M&A가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업 쪽에서 M&A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저평가된 기업들 앞으로의 성장되는 흐름들을 좀 더 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관련된 섹터의 대부분은 리오프닝과 함께 수혜를 받는 섹터라는 점이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재조명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긍정적이다라는 관점들을 한번 챙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덴탈 쪽에 관련된 덴티움의 종목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그래서 국내 28%, 해외에선 72%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들 비롯해서 한 24개 해외 법인 갖고 있고요. 70여 개 국가에 대한 딜러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어떤 수출이 잘 될 때 나올 수 있는 실적 변화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VBP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확대되는 현상들 특히 2분기에는 중국의 수출이 1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러시아 쪽도 괜찮습니다. 재고가 다시 쌓이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00억 가까이 한 11%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수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시총은 아직 1조 6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라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위축됐다가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실적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이 격차를 해소해서 지난 고점 때 부분을 넘어가는 한 20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어떤 지지권을 생각할 수 있는 12만 5천 원대로 전주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쪽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덴티움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0만 원, 선절가 1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반정민 소장님께서도 오늘 의료 쪽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쪽 의료 쪽에서도 AI 관련된 부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의료 그 AI 그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의료 플러스 AI 플러스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 AI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리서치 기관인 스테이티스타의 경우에도 글로벌 그 의료 AI 시장 규모를 2021년 약 13조에서 30년에 237조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좀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에는 좀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 AI 그리고 의료기기 쪽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만큼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된 기업인 큐렉소를 가져왔습니다. 이 큐렉소는 그 의료 그 로봇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수술 로봇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재활 치료 로봇인 모닝워크 등의 기타 의료기기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도 그 임플란트 사업 부분들을 통해서도 인공 관절 보형물인 임플란트를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가 다 그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와 의료 로봇, 그 메디플레이터 등의 구매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전문 기업인 큐렉소의 경우에서도 지금 2분기 29대의 의료 로봇을 좀 공급을 해서 지난해 이제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공급 대수를 좀 갱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 대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공급 대수가 지금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그 매출, 그 해외 매출 공급 대수는 총 그 52대 종을 52대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52대 중에 34대 정도로 65%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난해 해외 공급 대수인 33대를 초과를 했기 때문에 해외적인 수주가 굉장히 좀 앞으로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35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인 큐렉소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8,3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